부족한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해서 신용점수가 하락한 장기반복 국채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. 오늘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 7천 명, 체납액은 106조 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에 고물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체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한 모양새입니다. 이 중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 명으로 전년보다 7,500명 증가했으며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으로 확인됐습니다.